네. 오늘 저희 토요일이 좋다에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캐나다 이민과 관련하여 선두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신 SK 이민법률사무소 허인영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SK 이민법률사무소의 허인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캐나다 이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캐나다 이민 트렌드를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아, 세 가지요. 네. 네. 첫째는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 조건만 맞춘다면 신청한 순서대로 영주권을 선착순으로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알버타주나 사스카추안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네. 예전에 연방 기술이민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해야지 영주권 초청장을 받을 수 있고 이 초청장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연방 이민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바로 나이 젊고 영어 잘하고 경력 좋은 소위 능력자들을 위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각 주마다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도 고득점자 추첨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나 외곽 소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연방 이민국이 노바스코샤, 뉴브란스윅, PI 같이 아틀란틱 주에서 인구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AIPP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새롭게 시행될 RNIP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생길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은 보통 요구조건이 낮고 영주권 수속이 한 6개월 정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가장 뜨거워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정말 많이 틀려요. 20대면 우선 캐나다를 1년 동안 자유롭게 경험해볼 수 있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시도해봐야겠죠? 네. 워홀은 당첨률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만약 워홀에 떨어져도 취업 비자든 유학이든 뭐든지 다 해봐도 되죠. 30대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있진 않지만 가정 꾸리고 정착하는 시기인 만큼 오기 전에 좀 더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리서치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유학 후 이민이 적합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서 영주권으로 가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유학을 하면 영주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학교를 가면 공부를 하느라고 그만큼 시간도 길어져야 되고 네. 공부가 끝나도 여전히 취업을 해야만 영주권이 가능하니까요. 취업이 필수 요소가 되는 거네요. 결국 영주권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유학 후 이민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에요. 유학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40, 50대는 좀 더 신중해야겠죠. 네. 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도 침침하죠. 네. 기억력 떨어지고 영어도 잘 늘지가 않아요. 저 같은 케이스인데. 네. 물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시는 능력자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취업해서 영주권을 하루빨리 받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사스카추안 주정부 같은 경우는 숙련직 프로그램은 영어 성적표를 아예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캐나다 지사 설립을 통해서 주재원 비자를 하거나 퀘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순수 투자 이민이 있으니까 40, 50대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 못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 캐나다 이민은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혹시 무료 상담 혹은 전화통화 서비스 같은 것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회사는 첫 상담은 다 무료예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네. 네.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정말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칼럼도 쓰고 얼마 전부터 저희 유튜브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요즘 담당 부서별로 카톡을 업무에 활용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카톡 연결법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네. 허 대표님도 이민을 오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본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저는 2003년 6월 17일 날
딸 둘하고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었고요. 지금은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둘 다 대학원 가정에 있어요. 저는 우연히 법률회사에 발을 디딘 것이 계기가 돼서 공증 법무사 자격증하고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요. 마침 마음 맞고 의기투합이 되는 젊은 변호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계속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고객분들 중에서도 만일 제가 다른 회사 옮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분도 여러 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된 거에 지금의 SK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아. 제가 회사 설립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회사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니까 양적으로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질적으로는 엄마가 정말 최고의 회사를 만들 거야. 지켜봐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한테 용기를 주셨던 그 분들이 10수년째 저희 SK하고 아직도 함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SK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성공률이죠. 많은 회사들이 99%의 승인율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이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은 고객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충분한 케이스를 통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저희 SK의 소중한 직원들이고요. 네. 저희 직원들 정말 자기 일처럼 대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저희 막 힘든 고객이 승인이 나면 전 직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 보면 전 너무 감동적이죠. 고맙죠.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시행할 R&IP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체에서 9개 커뮤니티에 잡오퍼를 받으면 6개월 정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 세미나에 대한 일정은 앞으로 신문이나 저희사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가 나갈 거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실생활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허인영 SK 솔루션 대표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토요일이 좋다 방송 건승 바라고요. 애청자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